범인과 이게 다 블러핑이지. 네가 범이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투의 신호 코이입니다. 이게 지금 살짝 보이죠? 빼꼼 보이죠? 빼꼼 하지만 안 보여요. 신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출시가 됐었어요. 벌써 3판째 디셉션 헝컹 살인 사건입니다. 진짜 좀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마피아 게임, 블러핑 이런 느낌의 게임인데, 보통 마피아 게임은 거짓말을 막 해야잖아요. 내가 마피아 되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도 요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어, 그래요? 어,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오, 디셉션. 그래픽이 벌써 뭔가 수사를 하고 있어. 자, 팝콘에서 나왔고요. 요게 네. 구성품 이렇게 트레이가 잘 돼 있어요. 역시 보시면은 카드가 요 사이즈 카드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게임의 리플레이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아, 이게 다 같은 종류예요? 그렇죠. 파란 물음표와 빨간 물음표가 있는데, 파란색이 수단 카드고요, 빨간색이 단서 카드입니다. 범인은 누군가를 죽였을 때 어떤 수단으로 죽였는지, 아, 어떤 도구로? 그렇지. 그걸 선택하고 도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전류로 죽일 수도 있고. 아, 여러 가지구나. 여기 엄청 많아요. 방사선으로 죽일 수도 있고 독바늘로 죽일 수도 있고. 범인 좀 칠칠 맞아서 단서를 하나 흘리고 가요. 그게 이거예요. 뭐 모기? 모기, 뭐 핀셋, 분필, 만화책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인이 흔적을 남기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범인은 파란색 카드 한 장과 빨간색 카드 한 장을 딱 고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제 나머지 수사관들이 그 네. 정보를 찾아가는 건데, 그럼 어떻게 추적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쉽죠. 네. 직업 카드들이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 하면 기본적으로 마피아, 그러니까 범인하고 맞추는 사람, 시민. 네. 그렇지, 그렇게 나뉘는 듯이 범인을 잡는 수사관들이 있어요. 우와, 엄청 많죠? 든든하다 뭔가. 살인자, 법의학자라는 게 있어요. 법의학자는 살인자의 이 도구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누군지 아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의학자가 부검을 하고 막 과학수사, CSI? CSI처럼 막 추적을 네. 해서 이 힌트판을 통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 수사관들. 대신 법의학자는 한 말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럼 그냥 가르치기만 해요? 그렇지. 그 가르치는 데 쓰는 게 바로 이 빠바바밤 총알. 굉장히 리플레이성이 좋다고 하는 게, 이 힌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다. 사인은 하나는 무조건 놓고요, 범죄 장소도 하나를 놓습니다. 요거 이제 나머지 현장 타일들을 잘 섞어서 4개를 뽑습니다. 짠짠짠짠. 법의학자가 한 턴마다 하나씩 토큰을 놓으면서 힌트를 줄 수 있어요. 세워야. 그렇지, 굴러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지. 느낌이 오지? 오! 왔어, 왔어? 근데 하나 모자랐는데? 하나 있어. 아, 범인이 좀 실신맞네. 네. 일반 사람이건 범인이건 요 카드들을 다 섞어서 4장씩 나눠봤습니다. 너도 4장, 너도 4장. 랜덤으로. 단서 카드도 섞어가지고 4장. 너! 뒤를 내가 바뀌네. 아씨! 아, 이거 좀 이상하잖아. 넌 마스크인데. 마스크. 내가 범인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믹사 여성 힌트를 눌렀다고 칠게. 법의학자만 날 보는 거지. 네. 법의학자는 돌아가면서 힌트를 네. 주는 건데, 물 여성 팬티니까 사이는 뭔가 질시 이렇게 줄 수 있지. 그러면 힌트들을 봤을 때 너무 뻔하게 뭐 익사, 뭐 폭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밀기는 될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범인이 똑똑해야 되는 게, 카드를 다 나눠주고 난 뒤에 내가 고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돼. 나 같으면 주먹질이나 방사선도 괜찮은데? 방사선도 너무 티나지. 왜요? 폭발물로 방사선이랑 연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나 같으면은 주먹질에서 단추 이런 거 해야겠어. 왠지 이렇게 하면은 애매해. 이게 고르기가. 범죄 장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힌트 줄 거야? 주먹질하고 단추인데. 호텔? 단추니까. 아니, 주먹질은 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 근데 주먹질이니까 호프집 할 수도 있겠다. 오, 병원도 괜찮다. 병원에서 주먹질? 병원에서 왜 치료를 잘못했냐. 잘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몰아가기도 하고, 법의학자가 하나를 딱 놓는 순간 우성우성우성 하는 거야. 네 말대로 병원 갔어. 그러면 어? 병원? 방사선. 막 이렇게 나온 거야. 어? 병원에서 핸주 쓰지 않나? 병원 수건 이런 거 많이 쓰지. 어, 네.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게임이 정말 기똥찬 게, 요 8장 중에 다 의심될 만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막 주고, 이렇게 6개가 다 올라가게 되면은 1라운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빼고 이 중에 하나. 법의학자가 도저히 안 되겠어. 얘네들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는 것 같아. 그럼 하나를 빼고 다시 하나를 이렇게 새로 추가. 아, 교체를 하는구나. 그렇지. 그렇게 세 번까지 해요. 경찰 배지를 저마다 나눠갔는데, 각 플레이어들마다 한 번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추론이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범인이다, 지목.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면은 반납하고, 틀렸다고 해서 너 그럼 이제 집에 가가 아니라 계속 참여할 수 있어. 다만 추리만 못해. 아, 그러니까 되게 좋지. 오, 이거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요. 마피아 게임인데 굉장히 또 스피디하게 흐르고. 어, 진짜요? 한 시간만 걸려요. 사람이 최소한 6명 즐겨야 돼요. 12명까지도 커버됩니다. 난 못 즐기겠다. 왜 못 즐겨? 프로가 너무 없는데? 야, 추억이야? 루시, LPD 다 불러와봐. 백희뽐이 다 부르면 다 모여! 다 모여! 지금 다 들어오세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겹쳐지니까. 그리고 목격자랑 공범자가 추가됩니다. 공범자는 살인자가 누군지 알지. 사람이 많으면 너무 몰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몰아간 거지. 그죠? 아, 그럼 서로 알아요? 둘이? 알고 있습니다. 살인자는 공범자와 공범자 서로 알고 있고, 목격자는 눈을 뜨면 살인자와 공범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목격자를 알고 있겠네요? 모르죠, 모르죠. 아, 얘네는 몰라요? 네.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모두 다 눈을 감고 이제 네. 법의학자는 얘가 이제 한마디로 리더를 만든 거죠. 모두 눈을 감으세요. 살인자랑 공범자는 눈을 뜨세요. 아, 그렇구나. 서로 눈 마주치고 살인자랑 공범자는 눈을 감으세요. 그 다음에 목격자 눈을 뜨세요. 법의학자가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거구나. 그리고 다 눈을 감고 뜨세요. 그러면 이제 법의학자는 힌트를 주는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는 7명 있어. 오, 재밌겠다 이거. 네, 게임 진짜 재밌어요. 3판이 나왔다는 것은 2판하고 지금 2세가 다 팔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판이 됐다는 거지. 아, 그래서 다시? 네, 완판이 됐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시 찍는 거죠. 이거는 근데 진짜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인물하기에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내가 마피아라고 이렇게 받았어, 살인자.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될 것 막 두근두근 하잖아. 네.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게임은 재밌는 게 내가 그러지 않아도 다른 애들이 막 다 몰아줘. 막 야, 티노 여성팬이 낸 것 같은데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니, 너 아니야? 야, 너 이거 의심되는데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한다고 뭐 의심을 받는다거나 말을 많이 한다고 의심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마피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 마피아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냥 근거 없이 너 말 별로 안 하네? 너 눈동자 떨리네? 범인 너인 것 같아. 그러면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아니 뭐 미토 것도 없어 나래. 그치, 근거가 없잖아. 그런데 이 게임은 근거가 있는데 이 근거가 너무 많으니까 사공들이 많으면 뭐라고? 내가 사고를 간다니까 막. 그리고 가끔 범인이 스스로 그냥 셀프로 나 아니야? 나도 이거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라고 설마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블러핑까지도 가미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초보분들 아까 코이가 말한 것처럼 인문학이 정말 좋은 마피아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여기 보면 다 영어가 써 있잖아요. 영어 배우기도 괜찮네 애기들이랑. 그쵸? 단어 게임. 왜냐면 이게 딱 한글판인데 한글만 썼으면은 끝났을 텐데 영어가 네. 같이 적혀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냥 가볍게. 근데 살인인데 아이도 괜찮나? 이왕이면 좀 즐길 때 영어로써 뭐 You killer 막 이런 식으로 해서 You why me 왜 나? 왜 나? Why 나? Why? Why me? Why me? 디셉션 언더커버라는 확장 한글판 봤어요. 언더커버 느낌 좋다. 언더커버 뭐야? 언더커버 이제 그 변장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언더부스 그런 것처럼 약간 잠입. 맞아요. 잠입. 한번 확장을 볼게요. 이거 세트다. 이건 변태 아니야? 이러면 확장에서는 이렇게 수상 카드랑 단속 카드가 더 추가가 됩니다. 더 다채로워지는 뭔가 리플레이션 높아지는 거죠. 두 개의 배치 토큰이 늘어나는 게 뭘 의미하냐? 원래는 12명까지 줄 수 있는 게 14명까지. 완전히 풀파티로 줄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냥 반에 가져와도 되겠다. 애기들 학교. 아, 그렇지. 절반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만큼 캐릭터들도 늘어났어요. 우와. 짜란. 원래는 공범자, 뭐 목격자, 법의학자 이렇게만 네. 있던 능력에서 보안요원, 실험실 기술자, 내부자가 생겨나요. 내부자. 그리고 이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건데 왜 나왔냐면은 뭐 확장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기본판이고 뒤를 네. 봤는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뭐가요? 이건 똑같은데 이건 뭐지? 어디가? 그런 분들이 있다. 그지? 예민한 사람들. 아. 초판하고 이거랑 이게 초판은 조금 색감이 약간 붉으스름한데 확장은 좀 푸르스름하네요. 그럼 눈치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이 확장 걸로 다시 대체해서 쓰라고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맞는 센스 있지. 무슨 내부자 같은 경우는 수사관인 것 같지만 공범자 팀처럼 돼서 한 라운드가 끝난 뒤에 어떤 사람의 배지를 반납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량 경직 나쁜 사람. 그렇지. 돈 받았네. 그렇지. 돈 받았지. 이 친구 굉장히 좀 근접했어. 너 추리하지 마 이런 식으로 뺏어가는 거지. 네. 실험실 기술자도 그 턴에 하나를 지목을 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보안요원은 목격자를 알고 좀 지켜주는 역할. 수사관 팀이고 얘는 빨간 팀이고.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색깔이 비슷하네. 푸른 계열, 빨간 계열. 그런 식으로. 현장 타일들이 더 추가가 됐고요. 이벤트 카드가 있는데, 네. 이벤트는 옵션이에요. 게임 내에서 약간 재미난 요소인데, 6번 힌트를 주고 나면 한 라운드가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벤트 타일 하나를 펼쳐서 그 이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이번 확장에서 생긴 이벤트가 재밌어요. 안전범죄. 다음번 타일을 확인해서, 그게 이벤트 타일이면은 법의학자가 살인자 편이 돼요. 그러니까 배신을 하는 거지. 앞으로 힌트를 줄 때, 우리 편을 위해서 힌트를 주는 거지. 다르게 되겠구나. 그렇지. 이게 재미난 이벤트예요, 진짜. 그래서 확장의 매력이 있는 언더커버가 바로 이 완전범죄들. 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추리 성공하면 진짜 막 대박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1라운드 때는 법의학자가 수사관 팀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나와서 갑자기 내가 상대편이 됐다고 해서 힌트를 완전히 색다르게 줄 순 없잖아. 아, 그 조금은. 그렇지. 아, 비슷하게는 가야겠구나. 그렇지. 근데 너무 반대로 줘버리면, 어? 얘 배신자네. 이렇게 찍혀버리지. 느낌 딱 오지. 그 느낌 오지. 어. 무조건 같이 넣고 처음부터 즐기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디셉션이 요것만으로도 풍요로운데, 이번 3판이 나오면서 좀 더 스페셜, 리티한 요소가 생겼어요. 바로 한국 프로모가 생겼습니다. 요! 이번 3판에서 처음 출시된 한국판 프로모입니다. 사이즈 와, 갓! 김치. 갓김치. 달고나, 팝콘 소주. 팝콘 나왔어. 우와. 막걸리, 장구, 하회탕. 그리고 8장의 수단카드. 확실히 K프로모다 보니까 딱 한국 느낌. 빼기 떠. 삼각지랑 소주 딱 나오면 뭔가. 술 마시다가. 장소는 무조건 술집이다. 뭐 이렇게 힌트가 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연관되게 힌트를 안 짚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삼각지랑. 장구. 이거 뭔가 이것도 회식 자리 같은데. K프로모가 추가된 만큼 이거 섞어서 즐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을수록 이게 카드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맞아. 디셉션을 봤을 때 한 번 끝나고 바로 정리한 거를 못 봤어요. 한 두세 번은 또 들려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꼭 정답을 맞춰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법의학자가 딱 어떤 상황을 말했을 때의 그 스토리를 유추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게 문적인 요인보단 정말 뭔가 서로 입으로 털고 센스가 필요한 게임이에요. 센스 걸리면 걸린 대로 재밌고 또 수사관은 수사관 대로 수사하는 맛이 재밌고 확실히 이거는 뭔가 기분이 안 나빠질 것 같아요. 근데 어이없게 몰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냥 내 앞에 이렇게 있는데 범인이 가장 많은 아이템 중에 뭔가 비슷한 걸 골랐을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우연히 그게 있었어. 어? 너도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와. 최소한 6인에서 즐기고 8인 넘어가서 즐기면 다양한 역할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커버 확장을 포함하면 최대 14인까지 난리 나겠다. 범인은 진짜 쫄깃하겠다. 진짜. 여기서 내가 완전 범죄를 해보겠다는. 아니 그러다 한 번 산으로 가면 이제 다시 되돌아오고 오다. 오다. 3라운드 내에 못 맞추면 이제 당연히 범인이 혹은 3라운드 내에 이게 다 떨어졌는데도 결국 못 맞추면 끝나고 근데 이 배지가 실은 범인도 받거든. 범인도 추리를 할 수 있는 스스로는 안 하겠지. 아, 뭔가 이렇게 그쵸, 뭔가 드리블을 하는 거지. 나 이런 것 같아. 하면서 먼저 범인이 이걸 언제 쓰느냐의 타이밍도 또 중요하고. 예, 이상 소개해드린 예, 디셉션 본판 그리고 언더커버 확장과 의미 있는 K 프로모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추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 나 마피아는 진짜 못 참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시리즈로 구성이 나온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가격 및 게임 내 상세 구성물들은 여러분 팝콘 에듀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트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